자, 3탄입니다.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게 구성하다예요. 특히 수동태,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국회를 구성하다. 이 국회는 어떠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 나오는데, 팀업! 이걸 먼저 말해. 팀업! 그럼 팀을 구성하다예요. 팀업 하면.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피디님은 느낌이, 팀을 구성했으니까 조직이 세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업이 돼야 돼, 다운이 돼야 돼. 업이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야! 우리 기분 업! 근데, 야, 다 같이 모여서 기분 다운. 이상하잖아. 이 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대학을 잘 가셨어요. 그 대학에, 저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영어 영문학과 친구들이 모였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많았어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사진을 한번 찍는다고 해볼게요. 여기 사진. 사진 한번 찍어봅니다. 자, 피디님 하나 보면은, 영화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 봤어요? 아, 그래? 그럼 다른 얘기를 해야 되구나. 하여튼간 이제 구성, 사진을 찍는단 말이야. 멋있게. 잘서 있기도 하고. 앉아있질 않아요, 보통은. 팀. 서서 딱 사진을 찍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각종 서로가 포즈를 취하죠. 서로가 포즈를 취하며 서 있어. 서 있다. 그럼 서 있다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안으로 가? 위로 올라가죠? 약간 업이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밴드 오브 브라더스. 내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그 멋진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With you. 우리는 인원이 적다. We have few. 적어서 더 행복하다. 와! We band brothers. 우리는 형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벌써 되게 와닿는 말인데 남들이 우리가 적으니까 우습게 여기를. 그래서 우리 더 행복해. 더 찐이거든 우리가. 우리는 형제야. 그럼 이제 보시면 그들이 영화 포스터에도 딱서 있습니다. 이러면 서 있어요 다. 그게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거야. 구성하다 이거야. 자 이제 포즈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서 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기부는 뭐다? 업. 서 있는 거니까 업. 요게 구성하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다음에 프렌과 브라더의 차이 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재수생 3탄에서 한번 해줄게요. 심찬 재수 3탄에서. 그럼 이제 보시면 쫙 봐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 구성하다. 그럼 서로가 포즈를 잡으면 서 있어. 다시 한번 시작. 구성하다. 서로가 포즈를 잡으면 서 있어. 다시 한번 구성하다. 우리는 밴드 브라더스. 우리는 한형제야. 이걸 구성하려고 포즈를 잡으면 딱서 있다. 담배도 피고 멋있게 있어요. 영화 포즈 한번 보시면. 그럼 포즈를 취해요. 그럼 봐봐. 구성하다의 뉘앙스가 뭐냐면 일단 가볍게 컴포즈가 있어요. 컴포즈. 그럼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건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접두어 얘가 많이 들어갑니다. 접두어 CO 기억나죠? 함께. 같이 이란 뉘앙스에. 그럼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다란 가장 쉬운 단어는 스탠드죠, 스탠드. 근데 영어에서 뭐냐면 ST가 들어가면 돼, ST. ST가 스탠드거든요. ST가 스탠드야.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잘 봐. Construct가 있어요. 얘는 원래는 건설하다의 뜻인데 국회를 건설하다, 국회를 구성하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Constitute가 있어요. 똑같죠? ST. 얘가 영어로 뭐야? 구성하다보다 얘는 건설하다가 거의 없고 얘는 구성하다. 구성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consist. 요번에 ST가 뒤로 간 것뿐이에요. consist. 근데 철자를 사운드 변형 모양 알겠지만 ST, ST, IT 이거 같은 거. 용의가 같아진 거야, 사실은.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애들 알겠지만 앞뒤가 바뀐 것뿐이야. S하고 T가 바뀌니까. 이게 구성하다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업돼야 돼. 업돼야 돼. 그게 뭐죠? 컴프라이즈예요. 컴프라이즈. 선생님, 이거 왜 컴프라이즈 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이즈가 들어가 있죠. 라이즈. 올라가는 거. 컴프라이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메이크업. 이게 구성하다예요. 그 다음에 셋업.
얘가 빌드죠, 빌드. 빌드니까 건설하다의 뉘앙스지만 역시 구성하다가 돼요. 업이 들어가야 돼요. 메이크업, 셋업. 됐습니까? 화장을 메이크업 한다고 하죠? 메이크업. 보통 오브가 들어가죠. 메이크업 오브. 얘는 무슨 뜻이죠? 얼굴을 구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메이크업, 얼굴 구성하잖아요. FEK. 요 영어 단어가 다 구성하고 그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우리는 딱 폼을 잡고 서 있는 거야. 기분 업! 폼을 잡고 서 있어. 기분 업! 뭔가 조직을 구. 우리는 밴드 브라더스. With you! 우리는 적은 인원수다. We have you!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하다. We, band of brothers! 우리는 뭐다? 한 형제다. 아, 남들이 적다로 가지면 욕할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좋다고. 그게 찐이거든. 그럼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구성하다. 형제를 구성해. 영어 영문학과를 구성해. 그럴 경우 뭐 해야 돼? 시작! 포즈를 잡고 서 있다. 뭘써 포즈를 잡고 서 있다. 포즈를 잡고 서 있다. 그럼 서 있다가 스탠드니까 SD만 따온다고. SD 스탠드, SD 스탠드, SD. 그럼 업이 들어가야 돼. 메이크업 오브, 메이크업 오브. 셋업, 셋업, 업이 들어가야 돼. 팀업 하면 팀을 구성하다거든.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정리할 테니까. 자, 피디님. 됐습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정리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 멋진. 밴드 브라더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 멋진 포즈를 좀 취하고, 포즈. 딱 포즈 취하고 서 있어.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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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분 뭡니까? Rise up. Ris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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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구성화된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다 수동태가 됩니다. 근데 얘는 수동태 불가동사야. 얘는 뭐냐면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그냥 consist of예요. 그냥 얘는. 얘가 뭐라고? 수동태 불가. 요거는 문법적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수동태가 됩니다.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때. 요거는 구성하다, 수동태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뭐야? 그냥 consist of. 앞에 비 나오고 이 삐! 안 된다고. 됐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포즈 잡으면 서 있는 거야. 기분 업! 포즈 잡으면 서 있어. 기분 업! 포즈 잡으면서 우리는 band of brothers. 좋았다.밥 먹을 때 개꿀 자 갑니다. 그럼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생각해 영어 영문학과를 구성하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 찍고 싶어. 전우들이 딱 사진 하나 찍고 싶어. 그러면 기분 모여 있으니까 뭐가 돼? 기분 업돼야 돼. 업! 업 서 있다. 스탠디가 들어가고 업이 들어가고 포즈 취해야지. 멋있는 포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됐습니까? 아, 그 네이버에다가 한번 그 밴드 브라더스라는 영화의 그 사진 컷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다 서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멋진 말 얘기했죠? We feel. 우리는 적어. We have you. 적어서 더 행복해. 우린 찐친이거든. We band of brothers. 우리는 한 형제야. 와, 멋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거죠. 갑니다. 자, 사진의 한 포즈, 칸 포즈 구성하다. 포즈를 취하고. 이게 여러 명이 함께 같이 여러 번이니까 요 단어가 들어가죠. 칸 포즈 구성하다. 컨스트럭트 건설하다, 구성하다. 같이 서 있으니까. 건설하다, 구성하다. 그다음에 컨스티튜트 얘는 뭐야? 시작. 구성하다. 여기 보면 앞도 바뀐 거야. 컨시스트 구성하다. 근데 얘는 뭐라고? 수동태 불가동사라고. 컴프라이즈. 어. 라이즈가 오르는 거니까. 컴프라이즈. 됐습니까? 메이크업, 셋업, 구성하다. 제가 다음에 심찬 재수생을 3탄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때문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친구 때문에 좀 걱정하잖아요.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와 관련된 제가 또 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개뿔입니다. 좋았던.